등량만 강진망권 행정협의회가 상생협력을 위해 함께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날 정기회에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군의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올해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협의회장 결정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4개 군이 공동 추진 중인 이순신 장군 테마 사업 용역에 중간 보고가 있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충무공 발자취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공동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4대 협의회장인 고흥군수와 고흥군의회 의장의 임기가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김성 장흥군수와 완윤채 장흥군의회 의장이 제5대 협의회장으로 결정되어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끌게 됩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5년간 협의회의 협력과 교류는 4개 군의 발전을 앞당겼다며 앞으로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무천, 한경아. 순천에서 전통 무용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무용가입니다. 그는 전통 무용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춤을 보고 무용에 대한 꿈을 키웠던 환경아. 당시의 환경은 그가 춤을 출 수 없도록 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39에야 비로소 스승을 찾아 배움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살풀이 춤을 배우고 4개월 만에 대회에 나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며 대통령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가 무용가로서의 길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전통 무용의 매력은 자연을 본받아 순응하면서 움직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움직이고 적게 불면 적게 움직이고 정말 바람이 하나도 없을 때는 하나도 안 움직인 것 같지만 그 살아있는 생명체는 언젠간 다 움직인다. 삶의 고난과 한을 담아내는 이 춤은 섬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조차도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며 그 정서와 이야기는 관객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환경화 무용가는 춤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의 춤은 단순한 동작을 넘어 삶의 철학과 예술적 깊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의 춤은 굉장히 정중동이 분명하고요. 반듯한 춤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또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선과 사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많이 흔들리지 않고 손을 작게 움직이면서 표현을 무게 있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화 무용가와 그의 제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전통 무용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춤은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예술입니다. 그는 삶의 역경과 희열을 무용으로 표현하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예술적 희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 전통 무용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